저는 오늘 람리버거를 먹으러 가요.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시 이후로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 4시 반쯤에 나와가지고 한번 가보게요. 그 람리버거가 뭐냐면 약간 말레이시아식 수제버거 같은 느낌이래요. 근데 저도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먹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오늘 뭔가 은근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여러분, 원래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너무 빨리 왔나봐요. 여러분, 저 다시 가고 있어요. 아까 열지 않아가지고 지금 약 6시 50분인데 열었겠죠? 한번 가볼게요. 여러분, 드디어 문이 열어서 왔어요. 짠.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냄새가 진짜 좋아요. 여러분, 제가 드디어 람리버거를 구했습니다.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. 그리고 너무 더워요, 밖에 걸어다니니까. 그래서 짠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향이 너무 좋아. 그리고 너무 저렴해요. 4.7링기? 너무 좋아. 제가 원래 저녁에 안 먹는데 이 냄새 때문에 진짜 먹게 되는 거 있잖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기대돼요. 진짜 맛있어. 이게 진짜 아직도 따뜻해. 안에 되게 알차요. 야채도 다 들어있고, 제가 치즈, 비프 치즈로 먹었거든요.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지금도 따뜻하긴 한데 더 따뜻하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? 그럼 비프랑 치즈랑 양상추랑 양파가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요. 근데 너무 소스가 알차네요. 진짜 맛있어. 저 원래 사실 진짜 조금만 먹고 싶었거든요. 밤이니까. 지금 7시가 넘었어요.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? 너무 맛있어. 양념이 다 묻었는데 너무 아까워. 맛있어요.
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? 왜 여기서 지낸 지 1년 후에 알고 지금이나 먹었는지 정말. 사실 여러분 제가 저 좀 멀리 가려 했어요. 사람 그냥 거기 이제 인스타로 저도 찾았거든요. 근데 너무 멀고 혼자 가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집 앞에 근처 갔어요. 근데 사실 걱정했어요. 왜냐면 사실 막 보이는 게 반이라고 약간 좀 안 예쁜 거예요 같이. 그래서 과연 맛있을까 했는데 이 람니버거는 아무데나 가서 사 먹어도 맛있나 봐요. 진짜 이거는 말레이시아 오면 꼭 추천. 너무 맛있어요. 제가 원래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그리고 여기 수제 햄버거가 진짜 많아요 말레이시아에. 거기도 너무 훌륭해서 굳이 안 찾았던 것 같은데 한번 먹으면 진짜 중독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매콤하고 진짜 맛있어요. 추천 꼭 먹어보세요. 저는 이제 동영상 마무리하고 마저 먹어야겠어요. 너무 맛있어서.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. 안녕.